준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담배라는 시예요. 이제 김소월이 이게 스승이 김억이에요, 김억. 근데 이제 뭐 108번대 오네의 무덤 뭐 이런 거 썼다고 그러는데 김소월이 진달래꽃 쓴 사람이거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그 한을 대표하는 한의 감정, 한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맺힌다. 그러니까 슬픔이 막 쌓이고 누적되고 그리움이 쌓이고 누적돼서 품는 감정을 한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의 감정을 표시하는 그 김수월인데 이 사람이 운율을 7호조로 많이 썼어요. 그 7호조는 뭐냐? 7자, 5자예요. 이렇게. 몇 자예요? 5. 이건 4개네, 그치? 7호조인데, 그죠? 둘, 나의 긴 한숨을. 그 6개네. 64인데, 7호. 64. 여기는 원님께 생각나는 나의 담배. 요거까지 5. 내력을 잊어버린 옛 시절에 7호인데 비슷하게 그죠? 7호절을 많이 썼어요. 낫다가 새 없이 몸이 가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김소월이 담배에 대해서 쓴 건데 나의 한숨을 대신에 긴 한숨을 동무가 무슨 뜻이에요? 동료 친구 동무를 친구라고 친구 동료 친구 나의 긴 한숨 왜? 하고 담배 피니까 긴 한숨을 동무하는 못 잊게 생각나는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난다는 거죠. 이게 금단 증상이죠. 사실 못 잊게 생각나는 나의 담배 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담배같이 생겼죠. 담배같이 생겼어. 내력은 뭐예요? 그 내력 역사 담배의 역사 담배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런 건 다 잃어버렸대. 알 수 없대. 그런 잃어버린 안 먼 옛날 시절에 태어났대. 옛날 시절에 옛날 언제적인지는 모르는데 아 담배가 아니다. 옛날 언제적인지 모르는데 옛날 시절에 태어났다가 사이 없이 금방 몸이 가신 돌아가신 아기씨의 무덤 위에 풀이다. 그게 담배다. 아, 풀이라고? 이건 뭐라고요? 풀이라고. 이건 뭐죠? 옛날 옛적에 한 말하던 사람이 한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옛날 얘기를 하던 사람도 보았어라, 보았어요. 담배에 대해서. 담배가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니까. 이때 옛날에, 언젠지 모르는데, 낳다가 사이 없이 돌아가신 아기씨의 무덤에 난 풀인데, 요 풀이 풀을 이렇게 싸가지고 종이에 감싸서 핀 게 담뱃잎이고 이게 담배였어 라고 이렇게 전설처럼 얘기한다는 자 어물어물 눈앞에 쓰러지는 사라지는 검은 전기 다만 타서 붙고 빨개졌다가 이제 없어지는 불꽃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아 그러면 요거는 나눠주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담배에 대해서 풀이라고 말한 사람 보았어요. 이렇게 두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고 여기 또 컴마도 있는데 이런 것도 시어예요. 연기도 있고 불꽃도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뭐라고요? 아 나의 괴로운 마음이여. 나는 하염없이 한참 동안 뭐 하염없이 쓸쓸히 많은 날을 쓸쓸한 많은 날이 쓸쓸했다는 거죠. 오랜 하염없이 오랜 날을 너와 담배와 한 가지로 타서 불꽃이 없어져 버리자. 네. 연기도 사라지자. 네. 나도 사라진다는 거죠. 너와 한 가지로 지나간다. 사라진다. 하염없이 쓸쓸한 날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이 괴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네. 왜 그러냐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수월이 일제 강점기에서 시인 됐었어요. 독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 때 담배 피고 이렇게 했던 거죠. 담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시대로 보면 일제 이 사람의 시대로 보면 일제 강점기니까 이 사람이 이 담배를 태워서 나의 담배를 태우는 것처럼 나도 한 가지로 같이 타서 없어진다, 사라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담배가 나야.
그래서 타서 타사 없어져. 근데 여기 보면 다만 타고 없어지는 불꽃, 불꽃도 사라지고 검은 연기도 사라지고 괴로운 나, 이게 나가 괴로워. 왜? 일제시대라. 그죠? 괴로운 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똑같으니까 동무라고 했죠, 동무.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라고 안 본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어떤 사람이 조금 힘겨운 사람이 있죠? 네. 힘겨운 사람이 담배를 태워가면서 쓸쓸한 날을 태워가는 거. 담배 하나를 태우니까 힘겨운 걸 하나씩 하나씩 날려버리는 것 같이. 그래서 태운다는 거죠. 그런데 오 이렇게 못 잊게 생각나는 담배 생각나서 동무인데 긴 한숨을 동무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왔죠. 한숨을 동무한다. 한으로 지나간다. 한 가지로. 한 가지는 똑같이 지나간다. 쓸쓸한 날이 한숨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를 해석할 때 어떻게 써요? 첫 번째 이렇게 담배를 태우면서 뭐라고요? 쓸쓸한 나를 잠깐 위안을 삼는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주제를 정리하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 단락별로 이렇게 끊어줬죠? 네. 끊어준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나오는 이 동물랑 여기 있는 동물한 단어랑 그래서 함께 여기는 뭐라고요? 한 가지로 한 가지. 이렇게 같은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왜 그러냐? 긴 한숨이잖아. 긴 한숨 어려움 이게 쓸쓸함이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못 잊게 생각난다 그러니까 같이 근데 요거 보면 요거를 하나를 쫙 넣어준 거죠? 근데 궁금하긴 하네, 그죠? 아씨 무덤 위에 있는 풀이라는 요 풀을 사람들이 태우면서 이 아씨의 죽음을 잊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네. 그치. 그런 다음,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을 잊기 위한, 쓸쓸함을 잊기 위한 그런 풀일 수도 있었네. 근데 여기에 어물어물 쓰러지는, 사라지는 분위기가 없어지는, 지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네. 괴로운 마음. 그지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담배하고 느낌표가 담배 모양이라고 나는 이렇게 일부러 생각했는데 여기는 컴마는 A, B니까 연기와 불꽃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이 연기와 불꽃이 아라는 한 글자에 다 모였어요. 이렇게 여기 허휴 안 하고 이 괴로운 마음이 어휴보다 훨씬 더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장을 압축시켰어요. 이 아라는 것은 연기와 불꽃이 가지고 있는 나의 총, 이 담배가 가지고 있는 총 심장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담배는 연기와 불꽃이고 그 담배에 대해서 내 느낌은 아고 그걸 직접적으로 괴로운 이맘이라고 표시한 거고 이 정도면 괴로운 이맘이니까 완전히 직접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마음은 직접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직접적인 표시를 뭘 가지고 했어요? 담배를 가지고 했다는 거지. 담배라는 사물을 가지고. 듣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는 걸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이 새가 날아가는 새는 아니겠죠? 났다가 태어났다가 네. 새 없이 그럼 틈 없이 사이 없이 몸이 가신 그러니까 났다가 그지? 네. 뭐 새로운 거 없이 좀 있다가 바로 돌아가신 이런 느낌이겠죠? 네. 자연스럽게 해석되면. 됐나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김소월이 담배라는 시를 썼는데 담배 피는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잘 이렇게 압축돼서 쓴 것 같아서 네. 생활을 가지고 시를 썼네요. 드세요? 네. 이런 거 느끼면서 힘들 때 여기서는 김소월은 담배를 폈잖아요. 힘들 네. 때 학생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 아무도 안 해요? 힘들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 별로 안 받아. 안 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별로. 어? 별로. 별로 안 받아요? 네. 스트레스를 뭘 풀어요?
좀 10분 그 정도 쉬어요. 아니,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하잖아요. 이걸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 이거 안 하고 그냥 10분 쉬어서 풀어요? 오, 그렇구나. 너는 뭘로 풀어요? 전 그걸로 할 것 같은데. 이걸로 해요? 어? 네. 오, 골드로? 그러면 굿? 에? 굿? 굿? 아, 독서로? 아니요. 아, 이걸로 해야죠. 보통 애들이 요새.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하다가 쌓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그죠? 네. 힘들게, 힘든 거, 괴로운 거, 한 가지로 지나가다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괴로우면 담배 필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보이네, 그지? 금연하는 사람은 이거 보면 안 되겠네, 그지? 그지? 네. 아, 근데 이제 이 담배 피는 사람의 심정은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서는 이 사람은 국가를 걱정하는 거야, 이게 괴로운 마음이. 어? 일제시대. 근데 이제 다른 담배 피는 사람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서울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 심리나 이게 시 같은 거 보면 이 사람 정도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독립을 걱정하고 이 정도면 담배 피울 만한데, 근데 어쨌든 절묘하게 이게 꼭 독립이 아니더라도 아휴 좀 힘들었네 하면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느낌? 잘 드러났어요. 어물어물은 무슨 법일까? 못 잊게 생각나는 듯고 그래요. 어물어물, 어물어물 사라지는 모양새, 그죠? 의태어 흐릿흐릿 어물어물은 어물어물은 살금살금 그런 뜻이고. 자, 김소월의 담배입니다.